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되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4절에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다르게 하신다. 깃발을 가졌다는 것은 깃발을 꼽았다. 이거는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달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구원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처럼 그렇게 헛된 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있는 대로 용감하게 행하게 할수 있는 힘을 준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60편 이 말씀은 여기 이제 14절 말씀 보면은 베 엘로힘 나쉐 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감하게 행하는데, 그는 바로 우리들의 원수 짜레인우를 밟아서 부수시는 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자체가 이방인들과의 경쟁, 이방인들과의 싸움, 이방인들과의 투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거는 역시 2편 계열의 시다. 열방들은 모이고 다윗을 죽이려 그러는데 다윗은 또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남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편 계열의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상당히 놀라게 하고 당황시키는 게 바로 이제 60편 이런 시인데요. 왜냐하면은 제목에는 여기 1절 보면 람낫제알 수산 에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합화 수산, 백합화 피는 꽃을 말하거든요. 이 피는 꽃인 에돗 장단, 그러니까 백합 장단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내용이 찬가가 아니야. 찬가나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읽어보면은 라멘테이션, 그러니까 애가에 가까운 노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공부할 때아 이거 시편의 표제부를 잘못 붙였다, 또는 뭐 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 성경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표제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제목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으니까 큰 승리잖아요. 큰 승리를 했는데 왜 이게 애가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잘못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또 보수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역대기나 또는 사무엘에 나오는 이 다윗이 에돔에서 12,000명을 요압을 보내서 이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본인은 시리아의 아람나라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북쪽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저 에돔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게 아니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죠. 가뜩이나 국토가 막 쪼개지고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밑에서 막 올라오니까 이게 막 승리 완전히 할 때까지는 기쁨의 찬가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왔고, 결국은 아래 위로 막 공격을 하면서 군사력이 분산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수 있고 우리의 대적을 밟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희망을 주는 시로 이제 바뀐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개혁주의의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조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거를 이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얘가니까 이건 잘못 붙였다 이러면 끝인데, 우리는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개혁주의나 이 복음주의의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람낫제알 수산 에돗 믹담 레다비드 레라메드, 그죠? 여기 보면 레라메드는 가르치기 위하여 하는 요런 겁니다. 가르치기 위하여 라마드의 피에령입니다. 이게요, 피에령이죠. 전형적인 아에가 들어가죠. 요거는 피에령이라고 그러죠.
가르치기 위하여 다윗에게 속한 믹담, 지혜시라고 보통 불려지고 있습니다. 교훈시, 수산 에드넷에 맞춘 노래, 백합화의 증거에 맞춰서 백합화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베하조토, 그죠? 베하조토, 에트 아람 나하라임 베에트 아람 조바, 그 아람 소바와 또 아람 나하라임 아람 라임하고 이제 싸우는 중에 스트러글해서 싸우는 중에 베 야쇼브 요압이 돌아왔죠. 싸우는 중에 아람하고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왔잖아요. 요압이 돌아와가지고 어디를 가요? 바 야크 에트 에돔, 에돔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베게이 멜락 소금 골짜기로 갔을 때 또 쳤을 때 몇 명 중에서요? 세네임 2, 그 다음에 아샤르 하면 이건 10이니까 12 알레프 12,000명이니까 12,000명을 친대에 부른 노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000명을 쳤기 때문에 찬가를 불러야 돼.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매우 슬픈 노래가 나온다 했는데 결론은 이 친거에 대한 결론 부분에 가면은 11절 12절 가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승리의 찬가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아람 나라를 막 치고 있는 중에 요압을 야 너 빨리 가서 남쪽으로 가서 에돔을 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했겠어요. 그 부분들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승리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 한 다윗이 뭐라 그런 거죠? 엘로힘 네자흐타누 페라츠타누 아나프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죠? 분노하셨습니다. 이 밑에서 우리를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려가지고 흩어서 분노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보면 갑자기 이렇게 타누 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완료형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테 소베블라누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해서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완료에서 미완료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편에서 시의 묘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를 버리셨고 또 흩으셨고 분노하셨는데 테 소베블라누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은 갑자기 이 완료형에서 미완료 넘어가니까 이 지금이라는 요 지금은이라는 작은 글씨 들어가죠. 이걸 이제 첨가된 거거든요. 이렇게 첨가해서 과거형을 미래형으로 딱 바꿔주는데 그 사이에다가 현재형을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흩뜨고 분노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막 그냥 흩어버리고 또 막 분노를 내가 막 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지금부터 테소베브 라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멋있는 거거든요. 과거는 당자도 과거는 있지만 그건 과거는 묻지 말고 지금은 이제 금송아지를 좀 주고 금가락지 뭐 저 살찐 송아지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 신발 이런 거를 좀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보면은 히라시타 에레츠 땅을 진동시키셨어. 그죠? 펫삼 메타 이거는 땅을 진동시키다 갈라버렸다. 쪼개서 갈라셨다. 그죠? 그래놓고 또 여기 보면 레파어라고 여기 현재 나오죠. 타니까 이게 그 요거는 이제 완료형 아니겠습니까? 완료인데 여기 보면 레파 해서 이게 명령형은 미완료잖아요.
가라 하는 거는 명령이잖아. 근데 미완료라는 게 뭐냐면은 저 명령은 그게 행동을 해야 완료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숙제를 해라 하는 것은 숙제를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레파우 쉐발레이아 우리들의 깨어진 것을 그 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키 맞다어 하는 거. 이건 당신이 땅을 흔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울 시대 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막 땅을 이리저리 아람에게도 뺏기고 블레셋에게도 뺏기고 막 에돔에게도 뺏기고 해서 막 갈라졌는데 이제는 좀 그 틈을 기워 달라. 이제 그 틈을 좀 메워 달라. 실제로는 이걸 레파는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뭐 이게 뭐 찢어지고 갈라지고 뭐 우리 마음도 상하고 이런데 기도는 항상 레파 항상 우리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죠? 쉐발레이아 그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면은 히레이타 아머카 카사흐 하는 카사한 고난을 당신의 백성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죠. 히스키타누는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는 거, 마시는 거. 샤카는 마시다, 샤카는 마시다죠. 마시는 거, 야인 포도주를 마시게 하셔가지고 타르엘라 하는 것은 비틀거리게 하셨다. 이거는 뭐 술 먹고 비틀비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남과 북의 동시에 전쟁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막 정신없이 뛰어댕기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 볼 때는 카사 어렵고 그 다음에 타르엘라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다. 뭐 정신이 없겠죠.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밑에까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포도주 먹은 것처럼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비틀거리게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게 히레타 아무카 가싸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이시고. 근데 이 어려움을 보여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또 막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에도 승리하고 밑에도 승리한 거죠. 두 나라를 완전히 다 때려잡아가지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여기 보면 나타타 리레이카 네쉬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죠. 깃발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 레 히트노세스 이건 높이 달게 하시고 미프네이 코세트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셨다. 진리 앞에서 미프네이는 원래는 앞이잖아요. 그죠? 진리로부터 해도 되고 진리 앞에서 진리를 위하여도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전치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비틀거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뭐지 양쪽을 다 얻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한꺼번에 가나안 땅에 그 묶여있던 영토를 확장하는 엄청난 큰 전쟁을 단기간에 치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칠족족들이 막 모여서 메론 물가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뭐 하나씩 다 실려 모려올 때 다 자기들이 와서 쳤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1대1로 들어와도 어려운데 7개 막 족속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건 와 죽었다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한테 모아 가지고 처리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네쉬 여호와 니시잖아요 이게 그죠? 깃발을 주시고 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이거 참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 목회자들께서도 다 진리의 깃발을 다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다음에 7절 레만 예할레쭈
예디데이 카.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호시아, 구원하시고, 예미네 카. 당신의 오른손으로. 베 아네니, 응답하소서. 그렇게 되겠죠? 레만, 뭐뭐 하기 위해서죠. 예, 하, 르춘, 할라추, 예할레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당신의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소서. 구원, 건져 주십시오. 건지실 것이다. 건짐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죠. 호시아, 구원하는 거죠. 구원. 구원하는데 호시아나 하질렐이나 이거 거의 비슷한 형태로 헨다이어 디스로 사용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예미네카 빈 야민 베냐민 할때 오른손의 아들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오 당신의 오른손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구원받게 하시고 그죠? 응답하셔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엘로힘 디베르 베코트 쇼 그의 거룩함 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에어로짜흐 내가 띄어놓는 거죠. 이거는요. 에어로짜 이거는 이제 기뻐서 펄펄 띄어놓는 겁니다. 아레카 세켐 내가 세겜을 나눈다. 베에메크 수콧 골짜기를 그죠? 수콧 골짜기를 아마데 내가 측량하고 측량하리라. 아마데는 피해형이 되겠습니다. 강조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베코어도쇼 그게 거룩하시면서 명시하셨다는 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다.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 에얼로자흐 내가 뛰어놀 것이다. 또는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죠? 어떻게 승리해요? 아할레카 세켐 세겜은 나누고 에메크 수코 골짜기는 내가 측량해서 승리하게 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세겜이 원래 어깨잖아요. 두 개의 어깨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누고 수코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골짜기, 세겜이나 수콧 이런 데 전쟁터잖아요. 유명한 전쟁터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백성들을 잘 측량하고, 또, 잘 이제 조량을 하셔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뛰어나가면서 승리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겜을 나누고 수콧 골짜기를 측량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사령관이 되셔서 세겜을 양쪽 어깨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코골짜기를 측량해서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이 승리하도록 면밀하게 이제 계산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세겜을 자체를 부셔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수콧을 측량한다. 구약에 보면은 왜그 마지막에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건 있잖아요. 측량.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리라. 그건 파괴를 위한 측량입니다. 그 파괴를 위한 측량인데요. 에스겔 47장 보면은 또 측량하는데, 그거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측량이거든요. 그래서 측량도 회복이냐, 파괴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는 아마 이 마데, 요 단어 있죠. 마다드가 이게 이제 재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회복을 위한 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9절에 보면 리 길라드, 길라도 내 거고, 리 므낫세도 내 거고, 에브라임 마오츠로시, 에브라임 내 머리에 투구고, 그 다음에 예우다 메 호크리, 호케 아니 메 호케키 해서 이거는 나의 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속한 길라앗 땅, 그 다음에 므낫세 땅도 내게 속했고. 그 다음에 길랏 므낫세는 요단강의 동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역시 내 머리에
투구가 되고, 유다는 나의 홀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 그죠? 막 하나님, 므낫세는 내 머리에 투구가 되고, 다 이것들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함께하고, 또, 그것들을 잘 챙기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이래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거는 이제 내게 다 속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땅은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 씨를 라지, 그래서, 라지에서 나의 목욕하는 통이 되고, 알 에돔은 에실리크, 내가 던지죠. 나알리, 신발을 던지고, 알라이 펠레샤트, 블레셋은 히트로아의 외칠이라, 히트로아 이건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은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목욕통, 그 다음에 에돔에는 신발을 던진다든지, 그 다음에,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친다는 것은 승전가가 아니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던지고, 신발을 던지듯이 던지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탄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목욕통이라는 이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라지를 이걸 목욕통이라 했는데, 워싱하는 통이다 했는데, 이게 원래 피 같은 걸 담는 통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그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장이나 적군들의 피에다 발을 씻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막 유다는 머리에 투구고, 그 다음에 유다는 홀이고, 에브라임은 머리에 투구가 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이방은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신발이라고 하기보다도 이것도 이제 신발끈 같은 것도 속하니까요. 이것도 집어 던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미 여블레니 이르 마쪼르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갈 거냐 미 나하니 아드 에돔, 에돔에로 나를 이끌 것인가, 그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나가,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 것인가? 에돔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에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압이 목욕통이고, 에돔은 신발을 던지는 곳이고,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칠이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가 나를 저기 견고한 성에 가서 싸움을 하게 하겠느냐, 이렇게도 되지만은, 또 한편의 의미로선 다윗, 여기서는 화자가 다윗이 돼가지고 누가 나를 인도할 거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위에 있는 그 절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이 나의 신발을 던지는 곳인데, 그 누가 나를 인도해서 나라 그럼 전쟁에 승리하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요즘에 디클라스 울포드라든지 반게메렐이라든지 주석을 다 봐도 해석이 조금 완전하다 싶은 게 없어서 이렇습니다. 할로 아타 엘로힘, 하나님 당신께서 제나우 타누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벨로 대체 나가지 않는다, 않는다. 엘로힘 베 지보테누 해서 우리의 군대와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탄식을 할로 아타. 갑자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이유는요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하발 라누 우리한테 오십시오. 하발 라누 에스라 도움으로 오십시오. 미사르 환란 중에 대적을 도움 중 우리에게 도움이 돼달라.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도우는 도움으로 돼서 오시고 베 샤베의 테슈아 아담 아담 사람의 구원은 샤베하다 이건 허거다 이거 빈 것이 엠프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우리의 전쟁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4절 보면은 벨로힘 나쉐이 하이르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 용감하게 하일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겠다. 왜냐 배후 야부스 자레는 우리들의 원수를 밟으실 트레드 다운 해서 밟아서 뭉개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머리에 투구 규 내 것이지만은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전쟁에 졌기 때문에 애통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해가지고 대적을 밟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 이유로서 당신이 우리의 대적을 좀 밟아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서 전쟁이 막 발생을 했는데 이 전쟁 중에 막 애가가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 땅이 막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찢어지고 막 했지만 이제는 좀 기워달라 하고 막 했는데 정말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람 나하라임 전쟁과 아람 소바 전쟁과 에돔 전쟁을 동시에 승리하게 됨으로써 다윗이 이락 세계의 중심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용감하게 해요. 용감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용맹하다. 다윗이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바란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이라는 용사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막 불안한 일이 없어도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그 괴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항상 담대하게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신과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오셔서 이야기하기 우울증 걸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가 10년, 20년 약 먹여도 고칠까 말까 하는데 당신들이 뭔 제주로 고치냐?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약 먹으라 그러면 당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약 먹으라 그러면 5년 안에 고칠 수도 있다. 그러는 게 어줍지 않게 나섰다가는 이 우울증 환자가 당신 때문에 우울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10년 걸리고 20년 걸린다.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요. 그다음부터 저도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좀 온다 싶으면 빨리 가서 약 먹으라고 계속 권하는 이유가 저 의사 집사님 말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하는 사람은 2년만 해도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용감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감해야 그런 말도 하지 안 그러면 그런 말도 못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 중에 이거 그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쓰는 프로그램이 뭐냐를 묻는 분이 계신데 이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USB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USB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이거가 한 5만원, 4만5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만들면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인쇄하면서 집어넣은 그런 문장은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관주들도 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관주들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연구하는데
뭐 로고스 바이블이라든지 뭐 바이블 웍스라든지 아코돈스 이런 거뭐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돼 있어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한로 사전을 막 뒤져 가지고 그 사전에 원뜻을 발견할 정도의 사람은 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빼놓고는 몇 명이나 되겠어. 그것도 한로 사전을 막 깔아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중에 어떤 단어라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면 BDB에서 나오는 여기에 이제 BDB 사전을 제공해 주니까요. 그 정도면은 막 은혜 받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